치우치 빨 빨 안녕하세요. 아 진짜 아씨 왜 적당히 해요 진짜. 나 깜짝 놀래 진짜.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? 알바 알아보고 오는 길이에요. 알바요? 네. 오, 이 정신 좀 차렸어? 아이씨 왜 원래 하려고 했어요 원래. 지금 한 1년 반을 놀고 먹다가 뭘 놀고 먹어 이씨. 얼마 일했는데 거기서. 그 옷가게 잠깐이라고. 아니 내가 집에서 청소 안 했어? 내가 설거지 안 했어? 음식 안 했어? 할밖에 안 했어. 스스로 이제 앞가림을 하는군요.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. 존나 혼수도. 아 요즘 대사 분량 XX만 늘었어요 당신. 슈슈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거예요? 아니 당분간은. 진짜 거지가서 못 버리네. 아이씨 왜? 서울이 나 집방이야 신나. 아니 내려가요 뭔가. 아이씨 사다이마. 아 누구야? 화장하니까 그렇지. 지리 예뻐진 것 같아. 맥주라도 괜찮은 거 이거. 아니 맨날 이뻐져. 뭐야? 어? 시연이었어? 안녕. 빨리 왔네? 앉아 앉아 앉아. 빨리 앉아 여기. 족발 먹자. 앉아. 너 족발 좋아하잖아. 빨리 와 빨리 와. 얘가 여기 왜 있어? 어? 얘가 여기 왜 있냐고. 우리 친구잖아. 아니 놀러 왔어. 오랜만에 연락와가지고 뭐하냐 그래가지고. 자주 봤어? 어? 자주 봤냐고. 아니 오랜만에 얼굴 보고 연락 와서 그냥 알려줬지. 아니 동창끼리 원래 한잔하고 그러고지 뭐 그래. 아 동창이라도 돼 있다 오늘 동창이.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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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저 새끼 학교 다닐 때 찐따 했어가지고 지금 벌써 못 어울리는 거 봐. 아. 담배 한 대 피자 일로 와. 어? 담배 한 대 피자고. 우리 방금 폈는데? 아 씨발 담배 한 대 피자고. 아 방금 폈다고. 아 나오라고 그냥. 이렇게 화가 났어. 선생님 담배 피워? 나. 안 피워? 안 피고 올게. 아 안 피고 올게. 다녀와. 아니 담배 방금 폈는데. 담배 쿨타임 안 쳤는데 아직? 뭐가 차요? 담배 쿨타임 안 쳤어요 아직. 아니 수빈이가 담배 피는 남자 아니 싫어할 것 같은데. 아 그런 소리 작게 하라고. 끊으라고 그랬는데. 야 너 왜 빨리 왔냐 근데? 니네 뭐하냐? 뭘 뭐해? 맥주 한잔 먹어가지고 야. 제가 여기 왜 있어? 수빈이? 뭐? 연락 왔어 오랜만에 현덕이한테. 아 시온이 뭐 같이 있냐 물어보길래 그냥 그렇다 했더니 뭐 어디냐고 물어보는데? 그러니까 다른 말을 산다고 얘기하겠어 니가? 응. 왜 얘기해 그걸?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쟤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. 거짓말 칠 순 없잖아. 그니까 여자한테 거짓말 치면 안 돼. 난 거짓말 치는 끼들이 제일 싫어. 왜 이렇게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냐. 그냥 말하는 게 뭐가 어때가지고. 니가 그렇게 맨날 거짓말 하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거 이미. 니가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니까 여자는 차이는 거야. 아니 근데 뭐 얼굴 풀면 좋잖아. 너도 풀 거 있으면 또 풀고. 그니까 아니 뭘 풀 게 있어. 쟤 때문에 헤어졌다니까. 저 뭐 했는데? 키스요. 그거 아니었어 그거? 이따 물어본다? 아 이따 물어볼까? 아 뭘 물어봐 X봐 그냥 내보내. 아 잠자다면 아니 해야지. 밖에서 니네끼리 먹어. 왜 저기서 먹어? 나 그냥 안에서 혼자 쉬어. 아 근데 이미 야 걔가 족발이랑 소주랑 다 사와가지고. 그니까 걔가 사왔다고? 어 걔가 사온 거야. 야 손님이 바리바리 술이랑 족발이랑 사들고 왔는데 어떻게 가라고 그래. 니 왜 비비 발랐냐? 어? 뭐라고? 비비 발랐어? 너 왜 목이랑 얼굴 색깔 다르냐? 나 원래 발라. 예? 왜? 야, 너 비비 방향형이야? 어? 비비 방향형이야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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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 하는 거야? 예? 가루 맡았어? 난 원래 가루 맡아. 난 원래 가루 맡아도 뭐 이렇게. 아 뭐 개 소리야. 난 가루 원래 타. 야, 알았다. 이게 왜 이런지. 너 수빈 좋아하냐? 질투한다 이 새끼 지금. 아 뭔 개 소리야. 씨발이야. 아니야? 그래서 야, 근데 너 진짜 수빈이랑 그럼 잘 될 말 딱히 없는 거지. 뭔 소리야 그거? 수빈이랑 딱히 잘 될 말 없는 거지 아무튼. 야 말해도 돼? 뭐? 너 수빈이 그거 말해도 돼? 뭔데요? 뭔 소리야? 옛날부터 좋아했는데. 아 이거 내 첫사랑이야 수빈이. 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야 그냥? 뭐 공개하고 안 공개. 근데 신났네. 야 시현아 그럼 오늘 현덕이 밀어주자. 그게 맞아 내 말. 내가 오랜만에 화장품 냄새 맡으니까. 적당히 하고 보내. 아니 같이 뭐 술 마시면. 아니 그냥 적당히 하고 보내자고 알았으니까. 아 그냥 아 적당히 먹다가 갈게. 그래 알았어. 아니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? 왜 이렇게 예민해? 아 씨발 내 말을 들어 너는?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. 왜 네 그리 예민해 있어?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. 커맨더 직구야? 아 그러니까 근데 일단 수빈이 우리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적당히 그러면 이따 보낼게. 그래, 우리 회포도 좀 아, 그럼 잠깐만. 어떻게 내쫓아 지금 와서? 지효씨 근데 저번에 만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? 밤에? 아 그때 어떻게 만나요? 나 보면 때릴 거 같아가지고 그냥 안 만났지. 수빈 왔어! 어! 왜 손을 빼왔어? 야 다 시켰어 빨리 와서 앉아. 나 먹자 아유! 야 젓가락 먹겠다
여기 앉아 볼까?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아, 손잡을 뭐? 어? 어. 아, 근데 나 막국수가 좀 멀어가지고. 막국수? 막국수? 아니, 여기 접시 줄까, 접시? 아, 막국수 옮겨줄게. 아니, 여기 안 쓰면 돼. 막국수 이렇게 하면 좀 먼데, 막국수가 그러면? 아니, 야, 수빈아, 수빈아, 접시가 없어서 여기다 막국수 덜어먹어. 아, 고마워. 접시가 없어요. 막국수 덜어줄게. 고마워. 나 가위로 좀 잘라줄까, 이거? 아니, 좀 옆으로 가자. 아, 한 술 먹자, 술 먹자. 아, 근데 나 맥주잔 저기 있다. 다시 옮길게. 맥주잔 내 거 여기 두고 갔네. 아니, 야, 좀 옆으로 붙어봐. 어? 시훈이 잔 없는데? 아니, 자리 없어. 아니, 옆으로 좀 붙어보라고. 아니, 나 족발이 여기 있잖아, 지금. 아니, 아, 뭐, 왔는데 한잔 하자. 한잔 하자. 어. 아, 맥주 먹게? 아이. 아, 그거 먹어라. 아, 너 소주 먹어. 수빈이랑 똑같은 소주 먹어야지. 짠! 짠! 네 분은 다 고등학교 친구신 거예요? 네. 그쵸? 네. 껍데기가 진짜 탱글탱글. 아, 족발 진짜 오랜만이긴 하다, 근데. 아니, 이거 진짜 탱글탱글해. 아니, 아니, 근데 얘 비계 안 좋아해. 아니, 무슨 소리야? 얘 비계 안 좋아해. 우리 저번에도 족발 먹었잖아. 나 비계 진짜 좋아하는데. 그래? 한동이가 근데 비계 킬러야, 근데 진짜로. 비계 진짜 좋아하고. 근데 나도 좋아해가지고. 아, 진짜 그래? 그럼 내가 먹는다? 진짜, 그럼 우리 눈치가 잘 맞다. 나 비계 좋아하니까. 나중에 우리 비계만 있는데 먹으러 가자. 어, 그럴까? 좋아, 좋아. 너무 좋다. 취향이 똑같아. 그니까. 진짜 이런 거 흔치 않거든, 운명이거든, 그러니까. 사실. 그게 여자랑 취향이 맞는 게 흔한 일이 아니야. 영어로도 데스티니라고 하잖아, 그런 걸. 넌 비계를 안 좋아하냐? 아유. 이런 비밀 게시판 같은 녀석. 예? 야너 멘트 맛있다. 얘가 확실히 술자리에서 멘트가 좋아요. 술이 좀 취하면은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. 너 멘트로 좀 분위기가 좀 하게 애지긴 했어 지금. 비비나 지금 왜 이렇게 신났냐? 너 씨발 신났는데 모자 안 벗냐? 그냥 싸가지가 없냐? 야, 수빈이 오랜만에 왔는데 표정 좀 피고 좀.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 있어 얼굴이. 근데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? 야, 뭐 그런 말을 해. 원래 얼굴이 썩어 있는데. 여전히 재밌다.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엄청 재밌네. 아니 현덕이가 원래 술자리에서 원래 진짜 재밌어. 아 진짜? 근데 어. 여자들 약간 유머러스한 남자 좋아하지 않나? 그러니까. 응. 어 좋지. 원래 좀 대학교가 잘 맞아야 좋으니까. 그치. 무슨 뭐 하고 지냈어? 난 대학교 다니고. 너네는 너무 오랜만에 봐. 아 그래? 응. 아 우리는 뭐 나는 뭐 지금 사업 뭐 근육 쪽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. 근육? 어 그래서 지금 좀 한탕 좀 크게 하려고. 거의. 때려. 어? 맞잖아요. 지도 쪽팔린 거 알아보지. 아니, 어? 뭐, 아니 뭐 주식 뭐 그거 투자한 게 뭐가 쪽팔려? 어? 그걸 왜 때려 근데? 안 쪽팔리다면은. 아 네가 갑자기 분위기 깨니까 그렇지. 마이너스. 하잖아 네. 아 분위기 좀 맞춰. 왜 그러는 거야? 너 왜 질투? 그래도 이게 많이 올랐어. 뭐? 많이 올랐어 요. 마이너스 40%가 오른 거야. 야. 수빈인데 자꾸 뭔 얘기하는 거야. 아니 이거 농담 치는 거야, 농담. 아, 현덕이는 요즘 뭐야? 아, 나는 요새 사업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구상단계긴 해. 네가 뭔 사업 준비를 해? 구상단계. 어? 어떤 거? 그러니까 약간 이제 외국 쪽이랑 한국 쪽, 국내 쪽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 트렌드 분석하면서 구상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. 트렌드 분석 중요하지. 요새는 이제 야. 아, 유튜브 중요하지. 그것도 다 레퍼런스야. 아, 그래. 일하는 거야. 트렌드 중요하지. 그러니까 원래 이런 나같이 사업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트렌드 시장 분석이 중요해. 현덕이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그 뭐 보시는데 유튜브로? 보다 재밌더라고요. 엑셀 방송이요? 저는 엑셀 방송 말고 파워포인트 방송 좋아해가지고. 그건 뭔데? 잘 모르겠어요. 어? 그럼 시훈이 요즘 뭐해? 요즘 하는 거 없어? 시온이 요새 뭐 알바하러 돌아다니지. 알바? 무슨 알바? 카페 아니야? 너 또 카페 알바 알아보냐? 아, 그냥 아무거나 하려고 하고 있어. 뭘 니네가 뭔 상관이야. 아무거나? 아무거나? 너가 그렇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너가 지금 이 모양인 거야. 아무거나가 아니라 나처럼 투자를 하든 현덕이처럼 사업 준비를 하든 뭘 이렇게 정해서 해. 그리고 자꾸 알바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계속 알바만 하는 거야. 야, 너 맛있다 멘트가. 아, 왜 그래? 그래도 야, 카페 알바 다니는 게 요즘에 엄마 용돈 받아가지고 맨날 이상한데 비트코인하고 어? 이상한 바닥 쳐서 엄마한테 계속 돈 달라고 징징거리고 손 벌리고 이런 애들도 있고 막 홈프로텍터? 그러면서 백수인데 사실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보면서 맨날 희희낙낙거리고 조금 돈 들어오면은 이상한 데다가 막 돈 쏘고 이러는 애들도 있는데 혼자 나가가지고 알바해서 어? 자기 용돈벌이하고 사회생활하고 얼마나 멋있어.
그, 그 멋있어 멋있어. 그, 그렇게 하지. 알바한 거 자기 돈 버는 거. 그지 알바하는 게 아니야. 우리가 뭐 알바 하는 게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. 그래. 난 리스펙해. 사회생활인데. 어 그니까. 그니까 너 카페 알바다가 막 여자들이 막 번호 물어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얘를? 좀비를 번호를 왜 물어봐? 좀비가 핸드폰이 어딨어? 얘가 네 번호 따라갔어? 오야 이거 이거는 번호를 따요. 그거 시천지야. 예? 그냥 네 좀비로 네 목 따라온 거겠지. 딴 얘기 하자. 딴 얘기. 딴 얘기. 뭐 이런 얘기해서 뭐해? 알자. 야 수빈이 왔으니까 한잔 하자. 어. 짠할까 우리? 응. 한잔 짠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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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? 오늘 그냥 즐거운 자. 어. 정신 차려. 정신. 오늘 술이 달지? 야, 자 설탕물인데? 맥주는 사실 음료수야, 사실.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는데? 그치, 맛있지. 오늘 너 원래 술 몇 병 마셔? 아, 나 원래 그렇게 많이 마시지 못해. 몇 병 마시는데? 그냥 즐길 정도? 오, 아 잘 마신다 이거는. 나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. 자꾸 엮지 마요. 나 좀 먹어. 맞아, 뭐 좀 먹어. 배불러. 응. 뭐 배불러. 돌아다녀서 배고플 텐데 빨리 먹어. 나 빨리 가 이제. 아니 왜? 보내지 않았어. 야 난 동창 아니야? 아, 보내는 게 아니라 괜찮은데. 다음에 밖에서 막 왜 여기서 묻는 거야 왜? 밖에서도 봤잖아 이미. 너 얘한테 연락 왜 했어? 너 이거 뭐 묻었다. 뭔지 묻었어. 너 이거 뭐 묻었다. 아니 묻었어 여기 뭐. 이때려. 나 날파리가 왜 이렇게 있냐. 아 시원아 근데 내 실내에서 모자 벗으라고 하지 않았냐? 누가 마음에 안 아니 실내에서 모자 쓰고 있는 거 지금 왜 이렇게 예민한데? 아니 그거 아니고 모자 잘 어울려. 아니 수빈아 근데 뭐 이번에 그 맨시티 우승한 거 봤어? 아 맨시티 뭘 봐요? 맨시티 우승했잖아 이번에. 맨시티가 우승했나? 응 우승했어 이번에. 그리고 지금 NBA에서 댈러스랑 케이터 보스턴 댈러스랑 보스턴 이번에 파이널 갔거든. 어 그니까 너 어디에 갈 거야? 농구. 아 너 안 하나 그런 건? 아니 뭐 조금 알아 조금? 즐길 정도? 이번에 그 할로웨이 그 하이라이트 봤어? 아니 할로웨이 맥스 할로웨이. 오. 그거 진짜 멋있었는데 안 봤어? 근데 이번에 돈치지 진짜 존나 잘하더라. 뛰어 돈치지 클럽 진짜 개쩔어 그냥. 당신 친구도 왜 이래. 시원아 이거 한 점이라도 먹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아, 됐어 됐어 안 먹어. 왜 안 먹어? 너 배 안 고파? 안 고파 안 고파. 왜?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? 왜? 아 나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래. 왜? 뭐가? 너 여기 왜 왔어? 아니 나 오랜만에 현동이랑 일국이랑 보고 싶어가지고 연락했지. 아 웃기지만 너 내내한테 연락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? 지금까지? 아니 뭐 갑자기 지금 왜 연락하는데? 현동이한테 나 여기 사냐고 왜 물어봤어? 아니 그래도 오는 김에 다 같이 너도 같이 보면 좋잖아. 아니 왜? 아 왜? 아니 지금 놀리는 거야? 아니, 네가 나한테 뭔 짓 했는지 기억을 못하나 본데. 아니 근데 아니 그때 형. 너 그렇게 가고 나도 당연히 마음 불편하니까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. 마음 불편한 애가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네가. 아, 근데 내가 지금 네 때문에 헤어졌다고 수빈아. 도와주려고. 뭘 도와줘 너가. 내가 오해를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. 아 이거 나 아니 근데 수빈이가 니네 X발 왜 불러 얘를. 내가 얘기해줬잖아 무슨 일 있었는지. 일단 담배 한 피워보자. 아 니네 X발 그냥 여자 온다 그러니까 부른 거 아니야 지금 신나가지고. 아니야.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그런 거 진짜. 아, 담배 피우자. 담배 피우자. 그런 새끼야. 씨발 비비를 쳐발라? 그런 새끼야. 씨발 포마드를 해 지금? 원래 가라고 담그라고 말했잖아. 너 여기 잔수염 왜 밀었어? 그거 얼마? 아 시원아. 아 일단은 아 담배 안 피고 오자고. 아 담배 안 피고 오자고. 왜 이렇게 했어? 아니 너 지금 좀 그래. 일단 일어나 봐. 아 하지 마. 김기 자꾸 X장 내 잘못나네. 루피 볼터 그냥 나가 있어. 그리고 수빈이 겁나 만지던데. 진짜 왜 줘? 왜 그러냐 겁나네. 아니 뭐가 그렇게 신나냐? 아니 수빈이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잖아. 담배 있냐 근데? 라이터 있어? 라이터 없네 나. 어 있어? 어 담배 줘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가 시원아. 어? 야 뭐해? 원래 폈어요? 야, 담배 왜 펴니? 아 담배 한 장 뺄게요. 펴 이럴 때 펴야 돼.
아니 니네 X발 저게 안 보여? 뭐? 불려시지 X나 하잖아. 뭔 불려시? 불려시가 뭐야? 이게? 어? 불려시가 뭐야? 아니 아까부터 내 다리에 손 X나 올리고 여기 터치하고 족발 먹이고 계속 불려시 짓 하잖아. 그거 수빈이 오른손잡이라 그런 거 아니야? 뭐라고요? 그래 네가 오른쪽에 있으니까. 아 수빈이 왼손잡이였어야 되는데. 그니까 난 왼손잡이야. 왼손잡이가 별로 없어 인구 중에. 그니까 인구 얘기까지 나온다고. 만약에 수빈이가 왼손잡이 여자였잖아? 나 이미 진짜 걔한테 고백했어. 그니까 예. 너랑 좀 잘 어울리긴 해. 난 바로 손 잡았는데. 그니까 아니 아무튼 그거 확대 해석이야. 니 좀 안 좋아해. 내가 볼 때 수빈이 근데 나 좀 좋아하는 거 같아. 어? 예? 뭐라고요? 수빈이 나 좋아하는 거 같아. 아니 무슨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얘한테는 말을 안 걸더라고. 그거 알죠? 여자들은 남자 좋아하면 그 남자도 말 안 건다? 그리고 내 눈을 잘 못 마주치겠다. 눈 잘 못 마주치고 그리고 슬쩍 가끔씩 눈 마주치다 치익 웃어. 안 마주치는 거 아닐까요? 뭘 안 마주쳐요 야야야야야야 피디님한테 그러지 말고. 아니지 뭐. 아니 아무튼 그 여자들 왜 부끄러워하면 좀 그러니까. 맞아. 그리고 괜히 그 어색하니까 계속 시원한데 말 거는 거야 지금. 니도 봤어? 나 내 눈 살짝 피하는 거? 어. 그 야 얘까지 알 정도면 걔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맞다고. 정확히 봤어 나는. 그러니까 이런 걸 원래 보통 남자들 캐치를 못 하거든? 나 같은 사람들 바로 캐치를 했지. 와 역시 콘돔 정도 2만 원인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. 좀 잘 안 해. 그러니까. 야 수빈이 나 좋아하는 거 맞다. 아 그럼 아 잠깐만 일단 확실하게 너 수빈한테 관심 없는 거지? 어? 관심 있겠냐 내가 쟤한테? 오케이 그럼 내가 수빈이 오늘 꼬실게. 오케이 오늘 그렇게 가는 거야? 오케이, 나 밀어줘 나 밀어줘. 오케이 오케이 밀어줄게. 이게 뭐야? 오케이 너 좋아하는 거 맞는 거 같아. 야 예. 좋아하는 거 맞아.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눈치 있게 좀 조금만 어울려줘. 너무 분위기 탐내지 말고. 그러니까 그럼 네가 오늘 데리고 나가라. 오케이 오케이. 야 너 내가 확실하게 밀어줄게. 오케이 오케이. 대신 잘 되잖아? 친구 소개 해줘야 된다. 아예 진짜 솔직히 그건 해줘야지. 세 번 수빈 친구 세 번. 오케이 딜. 확실히 밀어줄게. 알지? 나 밀어줘 확실히 밀어주는 거 알지? 너도 알아서 장난 잘 맞춰라. 이게 뭐야? 너무 분위기 상대지만 마.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너 오늘 지금 너무 좀 그 다크해 지금. 근데 나 좀 밀어줘. 아, 오케이 밀어줄게 진짜 밀어줄게. 아 그 수빈이랑 키스했다는 거 내 진짜야 뻥이야? 뻥이야. 예? 뻥이야? 오케이 오케이. 뻥이야. 뻥이래. 네가 책임지고 데리고 나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가자. 오케이. 야너 확실히 밀어줄게 오늘. 아 오케이 오케이. 확실히 밀어줄게. 키스했잖아요. 나 했다 그러면 또 쫓겨나니까. 멘티하게 하지 마. 야 한잔해. 야 한잔해. 아이씨 수빈 너 근데 왼손잡이야? 어머 나 밥 먹을 때 막 왜? 아 너 오른손잡이 아니었어? 아니야 나 학생 때부터 왼손잡이 아 진짜? 응. 아니, 나, 아 왜? 밥 먹을 때 막 아 왼손잡이라서 이제 오른쪽 손이 비는 거잖아 내가. 아야야야 야, 일단 뭐 안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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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수빈 잘 먹다. 어 너 왜 나만 엉따 시켜? 아 지켜 근데 술 좀 많이 마셨으니까 한 번 쉬어 그냥. 바꿔 마셔.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. 아이씨 챙겨줄 때 이렇게 해야지. 전덕이가 확실히 술자리에서 여자를 잘 챙겨요. 그렇긴 한 거 같아. 한잔할까? 한잔해. 한잔해. 이게 뭐야. 아, 너 진짜 잘 마신다. 나 원래 술 좀 잘 마시지. 아 족발 먹어볼까? 아 족발 맛있다. 아 됐어. 왜? 배 안 고파? 안 고파 괜찮아. 너무 안 먹어가지고 걱정되니까. 알아서 먹어야 돼. 애들 다 먹기 전에 좀 먹어야지. 야 수빈아 근데 너 이상형이 뭐야? 나 이상형? 나는 좀 그래도 자기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좀 알바든지 이런 거. 아 뭐 외적인 건 따로 없어? 외적인 거는 내 눈에 귀여운 남자? 아, 옷도 약간 색 있는 거 좀 입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. 현덕이 옷이 되게 많잖아. 그러니까 현덕이가 원래 옷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얘가 패션 센스가 좋아. 예? 야 근데 선물 받은 옷인데. 야 그래 야 너 이런 게 잘 어울려. 아 그래? 나 택 있는 게 좀 낫지. 그러니까 넌 택 있는 게 나 오는 거 좋아하니까. 이번에 받은 거 치고 목이 요즘 패션인가? 아 일부러 오버핏으로 나온 거야. 빈티지. 나중에 뭐 같이 옷 사러 갈래? 아 그럴까? 그래 그래. 같이 좋지 쇼핑 좋지. 옷 사러 가자 나중에. 왜냐면 현덕이가 여기 홍대 주변에
그런 옷가게 형들을 많이 알아들으니까 어. 지나갈 때마다 붙잡아. 그니까 순상 들어갔다고. 어. 너 근데 요새 연예인 뭐 좋아하는 사람 없어? 연예인? 어. 나는 약간 요새 뭐 손석구가 좀 되잖아. 아 손석구 그치? 그치. 손석구 안 좋아해? 손석구 야 운동아 좋아할걸? 너 손석구 상담 한번 해줘. 손석구 너 손석구 좋아해? 납치는 한번 내가 상담을 한번 해줄게. 어 또 납치된 거야? 와 똑같다 진짜. 와 어떡하지?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. 잘한다 뭐. 형님은 잘한다. 아 요새 손석구 좀 핫하니까 나는 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주위에서 좀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. 이게? 뭐 음료수 먹을래? 아니! 컵 야야야야야야! 어, 분위기 잘 살린다. 그러니까. 근데 여기 지금 괜찮아? 이런 좀 허둥지둥 귀여운 면이 내가 좀 있어.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. 그걸 스스로 말하면 아 뭐가요? 나는 생각해 현동이가 그때 너 생활기록부에 주의가 산만하며가 적혔다고. 아 그게 아 그거 나 선생님이랑 야 수빈 수빈 내가 닦을게. 어, 이거, 이거. 어 미안해. 아 아니 아니 내가? 어 괜찮아. 수빈이 콜라 따라 줬어? 응. 여기 안 묻었어? 아 이게 괜찮아. 괜찮아? 내가 그래. 손에는? 손은 안 묻었어? 괜찮아? 어 콜라 먹어 콜라 먹어. 아 고마워. 어 시윤아 너도 먹어 콜라. 너 괜찮아? 탄산 좋아하잖아. 괜찮아? 아 어, 진짜 안 먹어? 나 콜라 한 잔만 더 주라. 아 줘봐. 자 시윤이 콜라 안 좋아해. 콜라 먹으면 탄산이라서 피부 조직이 좀 내려. 누가 내려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. 맞아 맞아 맞아. 시원이 탄산을 안 맞아 맞아 맞아. 야 뭐 한 잔 하자 한 잔 하자. 어, 한 잔 한 잔. 아 분위기 왜 이래 왜 이렇게 싸해. 어 야 한 잔해. 한 잔해. 왜 싸한지 모르는 건가. 아 야, 야, 이거 부셨어. 야, 뭐해? 술잔 없는데. 저 화장실 갈래? 화장실 같이 가자고. 오랜만에 너랑 크로스 좀 싸고 싶어서 그래. 어? 크로스 한번 할까? 크로스 한번 하고 싶다. 크로스 한번 하자. 아, 너 있어, 너 있어. 나 있어? 어, 너 있어. 크로스 진득하게 한번 해, 우리. 어. 여기서 얘기해. 좀 운전 잘하네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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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스 하고 와. 어, 어. 하고 와! 이 XX 뭘 XX 와 진짜 혼짜나 니가 니가 도와줄 카약을 만들어줘. 저 수빈이가 왜 너한테만 있어? 이 XX 새끼야. 아니 근데 너가 자꾸 애매하게 하잖아. 아 그럼 내가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할게. 그다음 약간 내가 이번에 진짜 좀 제대로 할 테니까 좀 제대로 해줘. 아 너 왜 자꾸 이거 마지막 한번 봐준다 내가. 알았어 알았어. 아 오랜만에 정말 크로스 하니까 기분이 좋아. 야, 고등학교 때 너 몇 반이었더라? 나 6반. 6반? 응. 내가 옛날에 막 그 6반 화이트데이 때 막 사탕 같은 거 편지랑 해가지고. 오 맞아 맞아. 오 맞아. 그게 너였어? 편지 내가 바나나유 그 하루에 한 개씩 넣어놓고. 내가 원래 인터넷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바나나유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계속 넣어놓래.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동안 그렇게 현덕 술 마시자. 아 그랬어. 술 마시자. 그리고 내가 2주 뒤에 빨아들 술 마실까? 마실까? 그러면 이제 상대가 나한테 술 마시자. 야 한동아 야야야야 어어 한 잔해. 한 잔해. 아 그래도 나 고등학교 때 그때도 좋아했어. 아 고등학교 옛날에. 아 고등학교 근데 이제 옛날에 too fast. Too fast. 옛날 얘기니까 too fast. 어우 과해 과해 진짜. 술이 과하다 과하다 술이 과하다. 고등학교 때 내가 너 좋아하긴 했어. 아니 왜 그래 옛날에. 아, 옛날에 아, 옛날에 좋아했다고. 근데 또 오랜만에 이걸 오늘 보니까 또 그때 기억도 담배 필래? 어 한번 배워볼까? 어. 그래서 좀 그때 기억도 나는 것 같고 다시 좀 뭔가 조금 그때 예뻤던 거 너가
시원아 너 안 피곤하냐? 갑자기요? 일곱이 졸린 거 같은데? 아니야 원래 잘 시간이잖아 지금 이렇게 갑자기? 이게 뭐야? 나 안 씻고 잘래 그냥 나도 아 수민 얘네 그냥 피곤해하는 거 같으니까 자러 놔두고 나와서 한 잔 더 할까 2차? 뭐하러? 그냥 여기 먹자. 이거 나 족발 이거 뼈를 꼭 먹어야 돼. 아 식어가지고 맛없어. 아니. 족발 먹을 때는 이 뼈를 꼭 먹어야 돼가지고. 아 내가 이거 맛있는 진짜 거 좋아해. 사줄게 나가자. 난 이거 제일 좋아. 편하게 그냥 이렇게 먹자. 진짜? 응. 먹어. 아 XX나 헷갈리게 하네. 나 갑자기 깼어. 나 지금 그 꿈꾸다가 내가 떨어지는 꿈을 꿔가지고 너도? 어 아니 사람은 잠깐만 야 담배 한번 피자 꿈꾼 것 같아 아니 담배 하나 피자 담배 피자 담배 한번 피자 진짜 너 근데 그런 야 헷갈리게 담배 한번 피자 사람 마음하고 장난치지 마 그러니까 지금 현덕이가 나가 술 마셔가지고 그 우리 현덕이가 술 마시면 상상력이 풍부해져가지고 좀 술이 약한가 봐. 술 먹어서 그런 거겠지? 야 너 그래야지. 너도 빨리 그냥 집에 가라 지금. 짐 챙겨서 빨리. 아 왜? 벌써 가. 좀 더 놀다 가면 되지. 오랜만에 만났는데. 여기서 뭘 놀다가 너가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니랑 나랑 이렇게 막 만나가지고 얘기할 사이는 이제 아니야 수빈아. 왜? 잊어버렸어? 우리 근데 같이 있을 때 항상 즐거웠잖아. 너도 그때 언니 얘기하면서 공감하고 그건 그냥 친구끼리 얘기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한 거지 뭘 거기도 더 확대해서 그래. 아무튼 둘이 안 맞으니까 지금 헤어진 거 아니야? 믿음이 부족해서? 너도 아니라고 말했을 거 아니야. 언니가 믿어줬어? 너 그리고 너도 평상시 언니 계속 의심했잖아. 그때 내가 말한 거 이거 하지 마. 이거 하지 말라고. 제발 하지 말라고. 너 빨리 집에 가. 빨리 가. 아, 난 싫어. 빨리 가라고. 너 뭐 하는 거야? 지금 미안하긴 하냐, 너? 좀 미안하지. 받지 마. 이거 뭔 상관이야 나 이거 나 이미 있어. 끝났잖아 너 또 그렇게 의심하고 뭐하고 하면서 사귈 거야? 더 잘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 난 너랑 되게 잘 맞는다 생각하는데 웃기지 마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나랑 사귀자 뭐? 나랑 사귀자고 나랑 만나자